이 국가정보학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총회 그리고 연례학술발표 대회에 같이 참여해서 토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성 회장님, 송대성 차기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발표를 들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두 논문은 사실은 어떤 토론의 여지보다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리고 중요하지만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훌륭한 지식을 전달해준 뭐 그런 발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용식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는 그 훌륭한 과학기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주 개발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 지식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김경민 교수님의 이제 그 논문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경민 교수님도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주 개발이라든가 이쪽 분야에서는 아주 독보적으로 연구를 해 오시는 분인데, 사실은 이분이 정치학을 하신 분인데 저의 토론을 괴롭히려고 하는지 오늘 발표는 또 주로 이 과학기술 쪽으로 말씀하시면서 또 그쪽을 피해 가시는 바람에 이것도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우주 개발이라는 게 국가 안보라든가 경제 발전 그리고 이 우리 국가의 위상을 올려주고 또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상당히 다목적인 그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우주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우주 개발을 위한 우주 산업이 한편으로는 국가 안보로도 중요하지만 이런 안보 차원을 넘어서 상당히 다양하고 막대한 이 부가가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 면에서 미국이나 뭐 러시아, 프랑스 이러한 우주 강국,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뭐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중국, 인도, 이스라엘, 한국까지도 이렇게 후발 주자도 상당히 참여를 강화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분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개발을 하고 싶다고 그냥 우주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우주 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경비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첨단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산업과 달리 이러한 기술을 자유롭게 얻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다양한 국제적 규제를 하고 있어서 이런 첨단 기술을 배워오기가 상당히 얻어오기 상당히 어려운 분야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국가 전략을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야 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재정과 인력이 들어가고 기술이 필요한데 그러한 기술을 자유롭게 얻기보다는 규제당하고 있는 또 이런 필드다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인공위성이건 핵무기건 간에 바로 이중, 그 목적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평화적인 목적과 군사적인 목적. 즉, 망치를 뭐 우리가 못을 박고 집을 만드는 데는 가장 훌륭한 평화적인 도구지만 뭐 지나가는 사람을 뒤에서 치면 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로켓도 우리가 그 인공위성을 날리는 우주 발사체라고 할 경우에는 평화적 이용을 위한 게 되지만 핵탄두를 날리는 미사일 그러면 거의 똑같은 상태 속에서 군사적 목적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중적인 군사적 평화적 목적을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발전에 장애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국제정치적, 국제군사적으로 상당히 현명한 외교군사적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목적과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도 발전하기 어렵고 성취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 김경민 교수님께서의 오늘 주제는 그 일본의 우주개발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의 우주개발 전략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상당히 현명하게 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964년에 중국이 핵실험을 하는 것을 계기로 핵무기와 우주개발에 뛰어들고 그런 핵무기와 우주 개발에 뛰어들면서 바로 평화적으로만 이용하겠다라는 대명분을 분명히 갖고 있고 그래서 미국으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냉전기에 중국이라는 공산국이 핵무기를 개발을 성공했을 때 동맹국으로서 어떤 기술 수준이 상당히 또 이게 상관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과 또 다른 부분으로는 일본마저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까 하는 일본의 핵무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
이 인공위성과 같은 우주개발 쪽으로 치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기술도 있을 수 있, 기술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면서도 동시에 어려운 어떤 협력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협력을 꾸준하게 해나가면서 1998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게 계기로 다시 그 인공위성의 어떤 발전에 큰 도약을 해왔고 결과적으로 2009년 5월에 우주기본법을 발표했다고 하고 여기서는 안보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활용하겠다라고 뭐 하는 부분을 김경민 교수님이 강조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바로 평화적 이용만이 아니라 군사적 이용 쪽으로 가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1964년부터 시작해서 또는 가깝게는 1998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에 와서 문자로만 안보 분야도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을 그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가리고 자제하고 그리고 국제 환경 속에서의 어떤 계기가 올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정당하게 발전의 계기를 잡은 이런 부분은 한국이 우주 개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김경민 교수님께서 일본만이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나라다. 일본만이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인공위성이나 핵무기가 이중성 때문에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만은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평화적으로 그러면 군사적인 부분을 하지 않은 나라가 군사적인 부분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는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민수 평화적으로만 수십 년 동안 해온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나라가 일본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바로 일본이 갖고 있는 그 장기적인 계획 그 장기적인 자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고려사항이고 동시에 나중에 그 결론 부분에서 김 박사님께서는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도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고만 계속 주장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시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갖고 있는 인 네이처 그 이중성 때문에 그러면 한국만이 평화적으로 한다는 아름다운 표현을 하는 지구상의 두 번째 나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정책적으로 평화적 이용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국제사회가 뭐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부분을 역시 고려해서 군사 외교적인 어떤 대미 협력이라든가 국제사회로서의 협력 부분을 좀 더 성숙하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국가가 우주 주권을 갖기 위해서 세 가지의 어떤 기본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위성체 제작 능력, 위성체에 대한 능력, 발사체에 대한 능력, 그리고 자국이 갖고 있는 발사장.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왜 나라도 우주센터가 있기 때문에 뭐 만족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국의 발사장이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그 춘 박사님 말씀 그 발표를 많이 들어서 들으신 것 같이 인공위성에 대해서 상당한 기술적 축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주 개발과 우주산업을 해나가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결격 사항 또는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은 바로 발사체를 얼마나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느냐 또는 우리의 자주 기술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더더군다나 그 추진력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제1차 발사체 이것을 얼마나 제대로 갖고 있느냐가 모든 후진 어떤 그 후진 개발국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포인트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그쪽이 그게 가장 중요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 규제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역시 그 1차 발사체에 대한 부분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MTCR이라든가 그러니까 미사일 기술 통제 시스템이라든가 통제 레짐이라든가 또는 한미 미사일 협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아주 이중적인 그 규제를 갖고 당하고 있는데 이건 뭐 김경민 교수님이 정착을 하시니까 하나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저의 고민을 같이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바로 이런 이중적인 규제를 규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거리를 300km 이하로 한다든가 그 유효 무게를 500kg 이하로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특히 미국과 협력이 절대적이다. 그런데 동시에 북핵 문제 같은 해결을 위해서 역시 또 국제사회와 미국과의 협력은 절대적이다.
그러면 그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과 미국과 협력과 동시에 이러한 우리의 우주산업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NTCR이라든가 한미미사일협정의 어느 정도의 좀 더 좋은 조건들의 변화, 이것을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숙제에 대해서 뭐 정답은 없으시겠지만 뭐 좀 더 전문가로서 그 제안할 수 있는 어떤 그 답이 있으신지 하는 부분이고요.